궁금한 건 무척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설적인 연주자들의 성향에 맞춰 메이저 기타 브랜드는 그들의 시그니처 무드를 제작합니다. 성공한 영화나 히트친 음악도 나라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것처럼 아티스트 자체는 매우 두터운 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독 시그니처 모델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한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수많은 팬을 거들고 있는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들의 시그니처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기타의 아티스트들은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인기를 끌지만 그에 반해 시그니처 모델은 국내에서 유독 아쉬운 판매고를 올리는 모델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입니다. 팬더 USA 제프 벡 스트라토캐스터와 아이바네즈 JS2410 조 세트리안이 시그니처 모델인데 과소평가된 레전드 시그니처 두 대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고 이 두 기타의 진가와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드는 말씀이지만 네? 뭐 제프 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는 근데 저희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내가 만약에 시그니처 모델을 하나 써야 되면 제프백 시그니처만큼 믿을 만한 밴드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세션 형들이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사실 이 현 PD님이 읽어주시는 이제 인트로 원고에서 이제 내용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참 의아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 연주자들한테는 인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네네네, 반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에릭 클립턴이 정말 그래서 대단하다. 대중한테도 사랑받고 기타리스트한테 사랑받고. 네네. 네. 근데 제프 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골자가 깊은 이제 이런 좀 깊게 들어가야 좀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그리고 유명한 곡 한 곡만 유독 떠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에릭 클립턴과 또 제프 벡의 차이점은 이제 싱어송라이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사담이 길었습니다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타입니다. 좋은데?
아,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왜 이게 인기가 없지? 겁나 좋은데? 제프백 특유의 그 트레몰로. 트레몰로 없으면 또안 네. 되잖아요. 이게 사실 좀 사운드를. 시연 때이 아밍을 확실하게 하는 걸 보여드렸으면 좋을 네. 텐데 새 제품이라 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멋있었어요. 예. 굉장히. 하여튼 그렇네요. 네. 뭐요요 요 같은 스타일의 좋습니다. 역시 이 조형의 기타. 저가 이게 사담을 하나를 붙이자면 그 제가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이 그런 영상이 있어요. 이 링킨 파크의 인디 엔드라는 곡을 네. 20명이 아티스트들이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를 한 명의 아티스트가 외국분 한 분이 이 반주부터 보컬까지 편곡을 해가지고 그한 곡을 20명의 버전으로 부른 아, 영상이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대모사를 약간 하는 그쵸. 걸까요? 성대모사 창법. 기타 리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마디마디마다 넣어가지고 이 근데 정말로 들으면서 진짜 특징을 정말 잘 살렸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버전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잘 녹였어요. 근데 은총 씨가 아까 연주를 하는 걸 보면서 같은 MR에다가 제프 벡이 연주하는 스타일이랑 조 세트리안이가 연주하는 스타일을 잘 녹여주셨어요. 그거 보면서 조금 확실히 은총 씨가 이게 파기를 엄청 팠구나 라는 아, 생각을 다시 한번.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조 형님, 우리 조 형님은 별로 딱히 판 적은 없었고, 근데 이제 워낙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조형을 하려면 와우를 그쵸 밟아야죠. 그쵸. 그러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와우로 그냥 그 와우 중에서도 그냥 일반 빈티지 와우 쓰면 안 돼요. 굉장히 맞아 깊은. 맞아 맞아. 커브 깊고. 와, 커브 엄청 깊은 거. 커브가 이렇게 얇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와우를 쓰면서 이야 이야 이렇게 이제 쪼아주면서 하는 게 이제 조형의 약간 시그니처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우리 바이 형이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좀 다른 그렇죠. 식으로 이제 선, 그러니까 그 조형님이 뭔가 순간적인 반복적인 우르르르르 이렇게 뭐 따르르 이런 거에서 이제 반복적인 멜로디를 강조하면서 와우를 이렇게 밟으시는 타입이시라면 이제 조형님이 그런 타입이라면, 바형님이 이제 이렇게 실제로 그쵸 그쵸. 사진 관계잖아요. 어라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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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약간 이렇게 빼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닮아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이런 느낌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피킹 어밍스 워낙 또 잘 쓰시고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둘 다 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제프 백 시그네처는 출시되면 품절이에요. 출시되면 품절이고, 한국에서도 이 제프 백과 조 세트리아니 같은 경우는 이 기타를 연주를 해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연주자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연주자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표현 자체를 아티스트의 커리어에 비해서 판매고가 낮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지, 실제로 이 두 기타가 인기가 없는 기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 워낙 아티스트 자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연주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특집으로 제가 한번 묶어보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두 모델 다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그 연주자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게 설계된 기타임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한국에서는 유독 시그니처 모델들이 잘 안 팔리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시그니처 모델, 그러니까 뭐 제프 백이 됐건 에릭 클랩튼이 됐건 누가 됐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달고 나오면 잘 안 팔립니다. 같은 사양에 있는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판매가 좀 낮은 게 사실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대의 아티스트 시그니처를 만나봤는데 은총 씨가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프 백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팬더에서 시그니처 모델로 이제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가장 범용성이 뛰어난 기타. 그쵸. 그러니까 연주자가 극단적인 연주를 할 수 있게끔 다 설계가 돼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는 나오지 않지만 예전에 본조비의 이제 리치 샘보라 시그니처처럼 너무 락 기타로 가지 않은. 그래서 이 장르 저 장르 다, 그리고 그 리치 샘보라 그 시그니처 그 예전에 90년대 나왔던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진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안 파실 텐데 기타가 조금 화려해서 그렇지 정말 소리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본조비의 음악 사운드를 이해해야 돼요. 본조비가 굉장히 헤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팝 음악,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장르를 다 표현하기 되게 좋은 기타예요. 마찬가지로 제프 백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암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틀어지는 튜닝에 대한 안정성. 근데 맞아요. 하지만 플로이드 로즈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기타가 진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우리 제프 형님의 그 어떤 고민거리들을 다 해결해 준 기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뭐 그냥 이렇게 튕기는 것밖에 못했지만 결국 사실은 다운 아밍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음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밴딩을 되게 잘 쓰시는데 뭐 그거를 못 보여드려 죄송한데, 일단은 여기 이 너트에 있는 이런 지금 아이디어들 그리고 이제 락킹 헤드머신이라든지 이렇게 연주자에 대한 그 생각들이 정말 많이 녹여져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프 백 형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새로운 장르를 계속 도전하시고 연주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이런 정말 뭐 큰형님을 넘어선 그러니까 기타리스트의 기타리스트이고 역사상 이제 만약에 오래 사셔야겠지만 돌아가셨을 때도 뭐 에릭 클립튼도 존재하지만 나중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히트곡은 에릭 클립튼이 많겠죠. 그러니까 팝씬에 영향을 준 거는 에릭 클립튼은 훨씬 더 많은 저기 업적을 남긴 아티스트로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기타리스트에 대한 업적으로는 과연 에릭 클립튼 형님께서 제프 백 형님보다 그런 가치관을 그런 가치관에서는 제프 백 형님 훨씬 더 이제 업적이 많으시지 않는가? 지금도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이 제프 형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는 아직도 차에 제프 백 형님 CD를 넣고 제 차는 CD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프 백 형님의 음악을 계속 듣고 지금도 CD에 꽂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되게 존경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여기 기타 안에 다 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타 같고 조 세트리아니 그 형님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10대 때 쳐보고 처음 잡아요. 10대 때 쳐보고 그때도 워낙 인기가 많았던 기타인데 뭐 요즘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활동이 예전 같지는 않으시니까. 근데 오늘도 쳐보면서 느낀 건데 역시 이때 나온 알바네즈 기타들이 이 알바네즈 정수가 담겨 있다라는 게 이 스티브 바이 이 형님의 잼 모델, 앤디 티모스 형님의 시그네처 모델, 네. 그리고 뭐 지금 지금 요즘에는 정말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PGM 같은 경우는 그쵸? 이제 그 보집에 있으면서도 아직 많이 못 봤으니까. 근데 그 PGM 모델 그리고 조세트라니 모델, 예, 이 형님 모델들은 제가 지나가며 오며 가며 뭐 많이 뭐 이래저래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버집에 와서 이제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때 이미 그 당시 때 알바네즈에서 다 쏟아 부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뭐 딱히 그때랑 지금이랑 모델이 달라진 게 달라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편안하고 되게 기타가 와 이 기타는 그냥 아까 치면서도 그 생각이 든 게 왜 그 기타에 따라서 그 기타가 그러니까 뭐 소리가 좋다라는 걸 떠나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플레이어에게 안정감을 주는 기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기타를 좋아하지만 플레이할 때 약간 불안한 기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프로 연주자들은 그래서 현장에 들고 가는 기타와 내가 좋아하는 기타는 다르군요.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 기타가 좋아도 좋아하는 기타랑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기타는 굉장히 다른데 이 조형님의 기타를 아까 제가 치는데 그냥 느낀 점은 아, 이 기타를 치면서 내가 쓸데없는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서 이 기타는 막히는 게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치는데도 와, 손 진짜 편하다. 뭐 이러니까 이 형님들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알바네즈한테 그렇게 요청했겠구나. 나 막 콘서트 시작부터 끝까지 이 하이테크닉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잘 칠 수 있게 좀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줘 하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면서 은총 씨가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정수, 기술의 정수를 다 쏟아부은 두 대의 기타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들의 팬이든 아니든 한 번 정도로 꼭 경험해봐야 될 기타니까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